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로 인해 실족한 성도들에게 기록된 서신입니다. 지난 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근데 그 2장을 지나서 오늘 3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1절 중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스치듯 생각하면 안 되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 보면 한 곳에 모든 집중을 쏟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마치 사격을 할 때 영점 조절과 같은데요. 어느 전도사님 군복무 시절에 그 별명이 비폭력주의자였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사격을 했는데 스무 발을 쏴서 한 발도 맞추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격을 못해도 스무 발 중에 한 발도 못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러라도 하기 힘든 그 일을 그분이 해냈으니 그는 진정 비폭력주의자일 거야, 이렇게 군대에서 놀림을 당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총의 영점 조절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총을 가졌어도 영점 조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않으면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그 시험과 유혹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다른 것에 절대 마음 빼앗길 리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유혹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모든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 삶 전체가 그것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며 사시나요? 네, 목사님, 저는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예수동행일기 쓸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출근하는 길에 운전을 할 때 또 집안일을 할 때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계획, 자녀 교육, 건강 문제, 크고 작은 모든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아웃포커싱 하는 것처럼 다른 것은 다 날리고 주님 한 분만 내가 선명히 보겠다 이 결단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로 고등부에 처음 부임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설교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청소년 사역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고등학생들만 놓고 설교를 해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하면 고등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도 하고 아이돌 그룹의 막 이름도 외우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형주야 너가 정말 알아야 할 게 따로 있지 네가 정말 알아야 할 건 바로 나지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보다 내 초점이 주님께 제대로 맞춰져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아 내가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겠구나. 비장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교회와 편의점에서 빵은 못 사줘도 절대 영적으로 굶주린 채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를 힘쓰니 우리 아이들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정말 그때그때 전해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기도 하고 정말 어른도 감당하지 못할 순종을 하는 고등부 학생들이 세워지는 것을 4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도할 때 또 삶의 여러 자리에서 정말 그 시선을 주님 한 분께만 고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삶의 어떤 일이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이죠?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그 조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도 모세와 같았다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이 둘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던 것은 종으로서 신실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존귀하신 아들로서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너무도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집이 되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에겐 이것이 엄청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주님을 끝까지 붙들 확신과 자랑을 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8절 이하로 보면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물도 없고 먹을 게 없다고 받은 은혜 다 새까맣게 잊고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었죠. 여러분 그 불평불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민족의 뼈아픈 역사이죠.
왜 굳이 이 역사를 소개했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모세를 거역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엄중히 경고한 것이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유혹과 시험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성도들이 그렇게 떠나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외모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섬겼을 때 매 새해 초마다 반복됐던 현상이 있는데 고등부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청년이 된 학생들이 제보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술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무개가 안 피던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아무개가 교회도 안 나오고 겨울 수련회도 안 간대요. 여러분, 청년이 됐으니 그럴 수도 있죠. 원래 그랬던 친구들이라면 제가 참 덤덤했을 텐데 제 마음이 너무도 쓰라리고 아팠던 것이 그 친구들 하나같이 수련회 때나 뭐 신방했을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고백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을 잘 몰라서일까요?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온갖 세상 유혹과 미움, 시기, 질투, 낙심, 절망, 탐심, 음란함, 사단의 그 놀이터가 우리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믿음의 역사도 없고 결국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져서 우리의 껍데기만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좁은 길을 간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에 들어선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길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철저히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어찌된 일인지 나 혼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날마다 피차 권면해 줄 믿음의 동지가 필요하죠. 우리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속회마다 예수동행일기 나눔방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서로에게 어떤 권면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받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주님을 굳게 붙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다시는 넘어지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일어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내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 내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항상 나를 굳게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이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으니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굳게 붙들며 삽시다. 피차 권면해야죠. 날마다 권면해야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내 마음을 주님으로 인하여 잘 지켜 살고 또 피차 권면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내 일터를, 우리 속회 식구들을
주 안에서 온전히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려지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살 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시는 그 마음에 순종만 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님 없이 살기 힘든 그 심령의 절박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주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작은 마음 하나에도 순종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께만 온전히 되어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순종만 하며 나아갈 때 주님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충만히 행하소서. 하나님,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도 하나님 나로서는 풀기 어려운 일도 오직 주님을 깊이 생각하여서 하나님 주가 진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쉼없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문제와 형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고해져서 넘어진다 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그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끝까지 견고히 빛내는 믿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가정과 속회가 끝까지 주님만 붙들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이 살리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실 값이마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한번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주님 한번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하나님 그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철저히 주님의 다스리심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가 주시는 그 마음에만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마음을 지켜 나도 살고 하나님 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가족을, 일터를, 우리 속회 식구들을,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은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차 권면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그 소망의 믿음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여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소서.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쥐어 삼키려 하고 하나님 우리를 수없이 흔드는 세상에 많은 것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놀랍고 거룩한 그 삶을 하나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홀로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 외롭고 괴로운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흔들리는 이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줄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가족과 하나님 동역자를 하나님 존귀한 자로 여기며 비차 건면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통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의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충만함으로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불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그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주께 깊이 나아가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시고 날 더하시고 역사하소서.